조승희, 동양의 예수. 1984년 충남 아산 출생.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로 테러 직후 현장에서 자살했다. 범행 당일 5명의 교수와 30명의 학생을 총으로 살해한 후 자신의 관자놀이에 총을 쏘았다. 조승희의 부모는 자녀 교육을 위해 이민을 간 전형적인 한국 서민이다. 미국 현지에서도 동네 주민들로부터 평판이 좋았고 세탁소를 경영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소시민이었다. 그의 누나 또한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인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여 펜타곤에서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중학교에서 심각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고 학교폭력은 인종차별로까지 확대되어 조승희를 극심하게 괴롭혔다. 당시 그부들은 그가 나타나면 물건을 던지거나 그를 넘어뜨렸고 소리지르며 비웃었다고 한다. 대학에 가서 그는 여학생을 스토킹했다는 이유로 정신감정을 받고 심한 우울증과 무감각증이라는 진단을 받고는 정신건강센터에 수용되었다가 외래 진료를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조건 하에 퇴원하게 된다. 그는 사건을 일으키기 직전 MBC에 보낸 영상에서 너희들한테는 오늘을 피할 수 있는 천억 번의 기회와 방법이 있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결국 내 피를 흘리게 했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었으며 한 가지 선택만을 남겨놓았다. 결정은 너희의 것이었다. 이제 너희들의 손에는 영원히 씻기지 않을 피가 묻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다고 한다. 조승희의 대량살인 사건은 사회적으로 위축된 사람들이 일으키는 반사회적 분노범죄의 롤모델이 되어버렸다. 이후에도 조승희의 컨셉을 모방한 총기범죄들이 다수 발생하였고 그를 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하지만 조승희의 무차별적인 살인의 피해자는 조승희에게 인종차별과 모독을 가한 중고등학교 동창들이 아닌 대학교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가 약자들을 향해 벌인 범죄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